멜론의 어떤 성분이 배동성의 뇌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었을까? 멜론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SOD라는 강력한 항산화 요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병의 근원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혈관벽을 공격해 뇌혈관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활성산소가 만든 상처가 혈관벽 두께를 증가시키는데 두꺼워진 혈관벽 때문에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해 혈관이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 것이다. SOD는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회한 물이 되게 함으로써 우리 몸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SOD는 혈관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뇌 동맥이 건강해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벽 건강에 도움을 주는 SOD, 멜론에 많이 들어있는데 특히 프랑스 아비뇽 지역에서 재배되는 칸달로프 멜론에는 SOD 성분이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 전 세계에서 프랑스의 뇌혈관 질환 사망률은 최하 수준. 프랑스인들은 일명 항산화 멜론이라 불리는 칸달로프 멜론을 즐겨 먹는데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멜론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풍성한 맛으로 즐기고 있다. The melon that we use is seven times more powerful than your average melon in terms of SOD contents. And that's why it can last very long on the shelf. 일반 멜론은 4일째부터 부패하기 시작하지만 칸달로프 멜론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 때문에 14일째에도 신선함을 유지한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건강. 이동 중인 짧은 시간에도 틈틈이 건강을 챙기는데. 멜론이 진짜 우리 몸에 좋잖아요. 근데 멜론은 과일이라 금방 상하잖아.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없어서 멜론을 이 추출한 먹어보니까 정말 좋아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요리로 활용되는 영양이 풍부한 멜론. 배동성 씨도 평소 친분 있는 요리사에게 멜론 요리를 배워보기로 했다. 우리 수진이랑 나랑 멜론 하나씩 사왔어요. 멜론은 과일로만 먹는 줄 알았는데 요리가 돼요? 멜론 샐러드도 있고 멜론 롤케이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국식으로도 맛있는 요리가 가능하거든요. 한국식 요리로 변신하는 멜론 그 첫 번째 무침. 항상 뭐 썰어준 대로. 아 그러셨구나. 네. 이렇게 하면 씨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단단해서 참외 씨랑 틀려서 먹기가 좀 굉장히 불편해요. 멜론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네. 두부를 좀 썰어볼게요. 네. 두부의 두께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멜론 무침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두부는 왜 준비하신 거예요? 아, 그렇죠. 멜론은 칼슘, 칼륨,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게 굉장히 풍부한 그런 과일이긴 한데요. 얘가 단백질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두부랑 같이 먹으면 훨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법이 되기 때문에 짭조름한 맛의 액젓, 새콤한 맛의 식초, 매콤한 맛의 고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준비한다. 손질한 채소와 멜론을 양념과 섞어주는데 요리에 소질 없는 동성 씨도 쉽게 만들 수 있는 멜론 두부 무침 드셔보세요. 아, 네. 잘 처음 보는 멜론 요리 그 맛은 어떨까? 어때요? 진짜 맛있어요. 멜론의 단맛과 새콤 달콤이 다 있어요. 매콤까지. 영양과 맛이 풍부한 제철 과일 멜론이 요리로 변신했다. 두부를 넣어 밥 대신 먹어도 든든해 한 끼 식사로 제격인데. 멜론의 항산화 성분을 살리고 부족한 영양소는 채운 멜론 두부 무침 완성! 한국식 멜론 요리 그 두 번째 국수! 멜론을 갈아서 멜론즙으로 한번 해볼게요. 진짜 달겠네요. 달콤하고 그 다음에 두유에다가 견과류를 좀 넣으시면 정말 좋아요. 뇌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멜론 그리고 오메가3가 많아 뇌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견과류 3총사 캐슈넛, 젓, 아몬드가 들어간 멜론 국수 그리고 두유와 견과류 3총사를 함께 갈아주고 멜론을 따로 즙을 낸다. 이렇게 완성된 국수물을 섞어주면 뇌혈관 건강을 책임지는 멜론 국수 준비 끝! 오, 와, 정말 처음 먹어보는 거 마지막 단계, 미리 삶아놓은 면을 넣어주면 요리 완성! 이따가 맛보세요. 되게 고소하다. 고소하죠? 와, 정말 여름 별미야.
아빠랑 저랑 콩국수를 되게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콩국수 좋아하시면 이런 네. 식으로 하셔도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멜론의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경과류 속 오메가3로 뇌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멜론 경과류 국수. 멜론으로 뇌 혈관을 튼튼하게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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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